밧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임원16지, 농정회유, 고사신서 등 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밧술, 조선왕조실록 저자 미상이고 15에서 19세기 송차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창성이 진원 물목을 써서 보이니 손회사 8명, 가물을 할 줄 아는 작은 계집아이 5명, 첨식을 만들 줄 아는 큰 계집아이 20명, 소주 10병, 자술 15병, 황주 15병, 이화주 15병, 석 등잔 10개, 대구 50마리, 조은 여선 6연, 농악골 10연, 새끼 아골 10연, 아골 10연, 농 황응 30연, 새끼 황응 30연, 나 황응 40연, 잣 50석과 여러가지 해체, 헤어, 어회 등이었다. 이렇게 해서 잣술에 대한 송자주에 대한 언급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고 183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향음과 같다. 잣 두 대를 껍질을 제거하여 누룩가루 한 마리와 함께 곱게 빻아 밑술에 섞어 술을 빚는다. 문견방에 있고요. 조리법 1. 잣 두 대를 껍질을 제거하고 누룩가루 한 마리와 함께 곱게 빻는다. 2. 밑술에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정회요 제한기 1830년경이고요. 여긴 백자주법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장착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에서 10일 후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후 1771년 백자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리 열말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찐다. 2. 찐밥에 뜨거운 물 15병을 부어 고루 섞는다. 3. 물이 찐 밥에 다 젖어들면 대자리 위에 펴서 한동안 식힌다. 4. 자달 두 마리를 누룩가루 한 마리와 같이 섞어서 곱게 빻는다. 5. 밑술에 넣고 고루 섞어서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